여기에 요걸 집어넣습니다. 저장하고요. 좀 되라. 그 다음에 너네즈 자바 애플리케이션. 좀 바뀌었어요. 메시지가. 에러 세팅 드라이버 온 에서 그 JDBC 됐죠? 이러면 거의 다온것 같아요. 참 어렵다. 맵은 썼는데 왜, 미치게 만드네, 진짜. 맵은 써서 이렇게 했는데도. 이, 언풀드 데이터 소스. 데이터, cannot find class. 이걸 왜못 찾아? 참 희한하네. 일단 실행할 때, 여기에서 run as, run configuration에서 run configuration에서 class path에 maven dependency가 있는데. 클래스 패스에 add 자르 해가지고 강제로 하나 넣을게요. add external 자르. 요거 딱 해가지고 집어넣어 줬고요. 그러면 run 다시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, 자바 테스트에 유저 테이블이 없다라고 나오죠? 유저 테이블이 없다라고 나오죠? 이거 보려고 참 에러를 얼마나 잡은 거예요? 이제, 데이터 소스에다가 이제 자바 테스트 요거 딱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딱 해서 유저스 테이블을 만들어줘야죠. create table 그 다음에 유저스 그 다음에 create table 해서 아까 어디 갔냐? 여기에 요거를 딱 들어가서 잠깐만요. 스키마 있어요? 이게 SEX로 걸리나 봐요. SEX가 걸리나 봐요. 감사합니다. 뱀님. 와, 감사합니다. 여기 있고요. 오케이. 여기 이렇게 딱 주겠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되게 많네. 유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 이게 이제 SQL 스크립트 해가지고 있고요. 요거 딱 복사를 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 노 하고요. 마이바티스 여기다 컨트롤 N 그다음에 SQL 파일 만듭니다. 그다음에 마이 바티스 이그잼플 점 XML 이렇게 피니시 딱 해주고요. 그러면 여기 딱 들어가고 컨트롤 V 저장하고요. 요렇게 딱 놓습니다. create schema if mydb 돼 있고 use my db use my test i demo 에서 my test demo 하고
그다음에 유저, MyBatis 데모 유저, 그다음에 MyBatis 데모 DB 이렇게 나오고요. 데모 DB, 그다음에 MyBatis 데모 DB, 그리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잠깐만요. 여기서 요거를 딱 바꿀게요. MyDB를 선택하는 거는 Ctrl KK KK 요두 개밖에 없네. 요거 빼고 Ctrl D 요것도 지워주고요. 그다음에 요거 MyBatis DemoDB 요거를 Ctrl F에서 자바 테스트로 몽땅 바꿉니다. Replace all. 예. 그다음에 라틴 원이라고 돼 있죠. 이 라틴 원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건데 한글 다 깨트려지는 거. 예. 라틴 원 요거를 컨트롤 F에서, 예. 컨트롤 F, 라틴 원 컨트롤 F. 그다음에 요거를 UTF-8 이렇게 딱 바꿔줍니다. Replace all. 예. 저장. 됐습니다. 일단 요렇게 딱 해가지고 저장. 예. 컨트롤 S. 그다음에 전체 선택하고. 아니, 전체 선택 안 해주세요. Execute All 해서 쫙 돌려주면, 예, 지금 옆에서 돌아가는 거 보이죠? 오, 에러 없이 다 됐어요. 오, 대박. 예, MySQL에서 썼던 그거를 MariaDB에 그대로 다 적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유저 VO. 요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. run as, 그 다음에 java application. 예, 요렇게 일단 실행이 됐고요. 그 다음 볼까요? 예. 자, 데이터 소스 여기에서 여기 딱 들어가서 보면, 예, 스키마 있고, 여기 테이블이 있고, 고요. 테이블 이렇게 있습니다. 유저 폴더에 데이터 에디트 이렇게 딱 해주면, 유저 폴더 여기는 없고, 다 지웠나? 테스트 데이터 요거 있고, 롤 아까 집어넣은 게, 예. 컨피그레이션 여기에서 딱 잡은 게 유저 매퍼죠? 요거 컨트롤 클릭 해주면 유저 매퍼 나오고, 유저 DAO 딱 클릭해주면 유저스 이렇게 나오고, 아, 딜리트까지 다 되는구나. 요거를 그냥 다 실행을 해주는군요. 요거 컨트롤 T 해주면, 예. 인터페이스로 그냥 해버리네. 예. 인터페이스로 그냥 해버리네요. 예. BO 가서 볼까요? 예, 로직을 딱 보면, 컨트롤 J 해주면, 예, J 해주면, 인크리멘트 파인드가 나와요. 컨트롤 J. 그럼 여기서 DELETE 여기 있죠? Delete 유저가 있네요. 요거를 딱 잡고 Ctrl K를 눌러주면 예, 메인 메소드에서 B 예, 요거를 딱 Ctrl 슬래시해서 주석 처리하고 다시 한번 돌려줘 볼게요. 예, 유저 비요 다시 돌려주면 예. 아하. 여기에 66번 라인에서 예. 여기서 이게 생겼습니다. 66번 라인에서 예. 일단 들어가서 볼까요? 야 나와라. 아, 유저 비호 말고 예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 유저스에서 데이터 에디트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레코드가 들어있는 거 보이죠? 예, 다시 유저 뷰에 요거 딱 해주고 저장을 하고요.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꾸 에러가 나는데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원래 널 포인터 계속 걸리는군요. 뭐 요거는 이제 예, VO 요게 널이기 때문에 get user by ID, ID가
아이디가 1인 거 처지라고 나오는데, 유저 수에 보면 아이디가 2로 돼 있잖아요. 이거 1로 바꿔주고요. 예. 그 다음에 저장하고, 컨트롤 S에서 저장하고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 유저 비오. 예.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. 예, 제대로 됐죠? 다시 한번 또, 이게, 요게 문제구나. 요게 문제야. 예, 이거 예제 별로 안 좋아요. 제가 알고 있는 마이바티스 예제 다른 게 있는데, 그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해볼게요. 오늘 마이바티스에서 삽질을 엄청 많이 했고요. 요 마이바티스 삽질, 요거는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.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고, 마이바티스 연결하는 거, 오늘은 삽질 버전이었고요. 예, 고맙습니다. 환태엔젤님. 예, 고맙고요. 내일은 좀더 재밌는 마이바티스 버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4월의 두 번째 주 시작이 되죠. 재밌는 일들, 좋은 일도 많이 있으시기 바라고요.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고요. 저야 뭐 맨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죠. 예, 오늘 그 배트맨님, 100, 예, 110님 활약이 너무 놀라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. 자, 엔딩은 그걸로 끝내죠. 자, 어디 갔냐? 'Cause the sweetness, why?